전주시와 국토교통부 LH 등이 전주의 부도 임대아파트를 사들여 현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.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서서학동 효성 흑성마을 등 부도 임대아파트 세 곳에 200 신채를 사들여 30년 국민 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하고 전주시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. 전주시는 입주민들이 보증금 손실 없이 계속 살수 있게 되면서 주거 불안이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